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악은 절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악과 타협하는 순간 뭐죠? 악의 도구가 되는 거죠. 악과 타협하는 순간. 대장동이나 위례신도시나 뭐 백형동에 여러분들 구조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민간업자한테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밀어주고 그중에 일부의 리베이트를 받는 형식의 그런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제권자였던 성남시장은 음으로 양으로 결제권을 활용해 가지고 민간업자들이 더 큰 사업 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직접 먹었는지는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지만 그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재명 측 몫으로 넘어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사건의 전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의 실물을 상당히 주조적으로 추진했던 성남도시별관공사의 김문기 개발 1처장이었죠. 그치?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유서를 보게 되면 본인의 명예회복을 상당히 할 수 있겠는데 여러 차례 최소 5회에 걸쳐 가지고 과도한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 마련돼야 된다. 그런 내용을 일관되게 김문기 씨가 이야기를 했네요. 그 내용이 유언에 아마 담겨져 있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 씨지 않습니까? 이재명 배임행 4,895억 산정. 고 김문기 유서가 단초가 됐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익을 민간 사업자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돌아가신 김문기 개발 1처장의 주장입니다. 추가적인 사업 이익 배분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 제한 신청자에게 평가 점수를 더 주도록 공모 지침서를 수정해야 됩니다. 대장동 개발의 실무를 주도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2021년 11월 수기로 작성한 메모 가운데 하나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뭡니까? 과도한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게 다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문기 씨의 지휘를 받는 부하에게 지시를 했네요. 2015년 2월 김문기 전 처장은 위례신도시 공동주택사업 공모를 경험한 주모팀장에게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자 주팀장은 대장동 사업과 결합개발 행식으로 이준 제1공단 공은 조성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의 70%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장하는 입찰자에게 만점을 주는 방식으로 제안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그런 개발자에게 점수를 더 줘가 그 사람에게 사업권을 넘기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현재 배임 등의 혐의를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씨의 후배로 불리는 정민용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주팀장의 보고와 김문기 전 처장의 제안을 묵살했다. 2월 13일 공개된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시별갑공사가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830억 원만 갖는다는 부분 외에 나머지 초과 이익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
이런 내용에 깊숙하게 이재명 씨가 권한을 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 주팀장이 김 처장의 지시로 작성한 공모지침서 초안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묻게 되는 시발점이 됐다. 김문기 전 처장이 남긴 메모에 시작된 초과 이익 환수 묵살 정황은 이후 내부 검토 보고서와 당시 관련자 진술 등 토대로 구체화됐다. 어제 월간 조선이 입수한 예, 그런 참고인으로서 검찰 조사에 응했던 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흔히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발 이익이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 그리고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예상하고 민간업자에게 확실히 김만배를 중심으로 밀어준 사실 그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참. 또한 김문기 고 김문기 처장은 공모지침서 공개 이후에도 부하인 짐 주팀장을 통해 정민용 실장에게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독점을 막아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정민용 전 실장뿐만 아니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 주팀장의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묵살하고 질책한 과정도 상세히 담았다. 김문기 전 처장은 메모에 네 차례에 걸쳐 초과 이익 환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도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이재명 씨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본인이 살면 뭐 대한민국 한 번 더 뭐죠? 죽는 거고. 본인이 죽으면 대한민국에 한 번 더 사는 거고 그런 거겠죠. 예. 이래도 난 몰라 이런 거 아닙니까? 나라가 아닙니다.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저런 인간들을 위해가 우리가 세금 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